자,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나타난 교육의 기능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 역시 뭐 기가현상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억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보편적이나 중립적이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자, 일단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대요. 근데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근데 약간 디스하는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교육은 특정 집단의 가치와 그들을 위한 제도를 보편 타당한 것을 정당화시켜서 전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정 집단이 뭐야? 그러면 이거 지배층이지, 지배층. 지배층의 가치를 전파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럼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여러분? 갈등론이지. 보면 교육은 보편적이거나 중립적이지 않은데 지배층을 위한 교육인데 중립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실제는 그거 아니다. 그 지배층이 만든 거다. 갈등론의 입장. 자, 나 교육은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가 안 된 어린 세대에게 성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 세대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체계에 대한 헌신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갖추도록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린 세대를 그래서 뭐야?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다. 순기능 강조하고 있죠. 기능론. 갑니다. 기억. 가해 관점은 교육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 재생산. 아까 봤던 고착화 뭐 비슷한 말이에요. 고착화. 재생산. 다시 만들어낸다.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지위. 자, 부모가 자본가 계급이면 자녀도 자본가 계급이 된다. 불평등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갈등론의 입장이죠. 교육은 계속 불평등을 만들어야 된다. 리언, 나의 관점은 교육을 그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 여러분,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건 뭐라고요? 공유된. 지배층의 가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건 그 사회 전체가 뭐하고 있다? 공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배적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범을 학습시키는 과정으로 보죠. 기능론의 입장. 선생님, 지배적 이런 표현 갈등론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배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지배층만 공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유된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 가해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런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무슨 론이 받아요? 기능론이 받죠. 기능론은 사회 구조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파이팅 있게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게 보는 게 기능론인데 갈등론이 기능론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부모의 지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기능론 너네는 너무 이상적으로 보고 있군.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겠죠. 나의 관점은 가해 관점과 달리 이렇게 돼야겠고 리얼, 나의 관점은 가해 관점과 달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학교 교육의 공헌을 간과한다. 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학교 교육의 공헌을 간과하는 건 뭐야? 갈등론이 그렇죠. 갈등론은 교육이라는 것이 다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교육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는데 갈등론 니네는 그거를 간과하고 있구나. 기능론이 갈등론 깔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나가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